날씨가 어젯밤부터 밤새 비가 쏟아지더니 새벽녘에 4시에 내가 예불을 하려고 가니까 쏟아 부어요, 쏟아 부어.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갔다 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정진하다가 강아지하고 강아지 3마리하고 닭 10마리 다 챙겨주고 이제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은 또 휴리다 싶어서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쉬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야 뭐 항상 토마토를 먹지만 그래도 이제 몸이 또 이렇게 땡기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오늘은 토마토 두개 하고 바나나 두개 해왔고 이렇게 많습니다. 2개면 2개.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나면 아침에 점심 생각도 잘안 나고 저녁 생각도 잘안 나고 그래요. 골든키도 더 있는 거 해갖고 블루베리 산딸기 음식을 식재료를 한 달에 한만원 들까요? 한 달에 만원 정도? 토마토가 떨어지면은 토마토는 이제 한 박스 사오는데 지금 심어놓긴 했는데 제가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이 제가 토마토를 매일 먹는 줄 아니까 토마토는 꼭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거는 식재료를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과일 말고 야채인데 야채는 뭐다 밭에 나오고 있고 지금은 고추도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풋고추 약안 치면 벌레 많이 먹는데 그 은행 노란 거 겉껍데기 있습니다. 노란 냄새 나는 그 겉껍데기를 예, 설탕에다 좀 재워서 닦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농약 대용으로 뿌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앞전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차 마실 때딱 끊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어떤 내가 일을 저지르고 잘못을 했을 때그 몸에 잔상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아뢰야식이 장식 때 감자지거든요. 장식이 돼버리는. 그 제팔 말라시라고 하는데 이제 명칭이 다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명칭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재라는 그 실체는 없어요. 없어. 재무자성종신기다 이 말이요. 재라는 것은 어디를 쫓아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재라는 것이. 그러면 재라는 것의 실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량멸시 재응아 마음이 멸한다면 재도 또한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망 심멸 양구공 재와 마음이 다 양구공이라는 건둘다 없어져 버리면 재라는 것과 재라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마음에 걸리는 그죄 실체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것이 양구공. 둘다다 없어지면. 시증명이 진참에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참된 참에다. 참된 참에일 수 있다. 그렇다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는 재무자성 중심이 죄의 실체는 죄의 근본이 없으니 어디로 쫓아 일어났는 거? 마음이 멸하고 죄라는 것도 다 멸해버리면 이 죄라는 실체가 없는데 그마다나 어? 큰 죄를 지었는데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한마디에 사야 된다면 모두 다 죄를 짓고 그 가서 어? 멸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 죄로서 내가 어떤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 예로. 나는 아무런 마음에 관념도 없고 나는 나의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차에 누가 치였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그때부터 자기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자기 죄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이제 깊게 관찰하면 죄라는 것은 어디를 쫓아 일어나느냐 이 말이야. 죄라는 것이 어디를 쫓아서 일어나느냐. 그럼 내가 마음에서 벌써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 벌써 그게 새겨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 나는 사람을 죽였어. 나는 사람을 죽였어. 나는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어. 이러면서 자기는 살인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누명을, 굴레를 씌워버리고는 괴로워하죠. 그리고 그 굴레에 벗어나오지 못해요. 너무나 거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 많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을 잘 보면, 바라보면, 그 죄라는 실체는 없다. 없어요, 없어. 네. 마음도 멸하고 그 죄라는 것조차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멸해버린다면 이것이 참된 참이다. 당신들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랑 다투든 어떤 말을 했든 너무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상태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사야 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빌딩 짓고 잘도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꼴로 이렇게 살까? 그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내가 만든 내 모양다리라. 어느 누가 나를 이 모양다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내가 언젠가는 그런 마음을 냈다는 거야.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근데 내가 더 성장해서 변호사나 뭐 남들이 말하는 존경할 만한 그런 것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이, 내 에너지가 강력하지 못했다. 내 마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꾸 저는요, 그 이전부터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물이 흐르는 깊은 산골에서 머루랑 다래랑 따먹고 그렇게 수행해야지, 그렇게 공부해야지. 나는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나는 내가 내 마음에서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50줄이 넘어서서 어느 날딱 보니까 내 주변에 뭐 맑은 물에는 물고기도 몇 마리 못 산다는데. 보면 두세 사람밖에 없고, 사람도. 뭐, 신도들도 그렇고, 열성가도 아니고. 그 내가 원하는 상태는 됐어요. 계곡이 흐르고 있고, 산중이고. 응?
조용하고 나를 간여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것은 내가 다 만들어 놓은 나의 모양다리더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딱 명상을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더라고요. 내가. 이 고행도 내가 만들었고, 예, 어느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부모가, 형제가,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애인이, 당신을 그 모양 그 꼴 만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당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체인징 하세요, 마음을. 내 마음을 바꾸세요. 외로운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마음의 차크라를 다 여세요. 다 여시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우주를,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가슴을. 하트를 여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가난한 업을 짓지 마시고요. 쪼잔하고 옹색하고 좁쌀 맞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없어도 베풀고 나는 항상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나 풍족하다고 생각하시고 갈증을 내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에 열어놓으세요. 다 열어놓으세요. 내 종재기는 그릇은 요만 그릇은 요만한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나 요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겠죠? 바쁘죠? 네. 마음이 다 당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힘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체인지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엄청난 정말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금강을 채취하잖아요. 처음부터 순금 100%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달궈야 돼요. 처음 몇 복도 되는 그 거기에 들어가서 섞인 잡다구리 한 거는 다 녹아내고 순수한 금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만들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알아봐주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잖아요. 당신은 고생도 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도 안 하고 그저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응? 나는 왜 난 이럴까라고 생각하죠. 당신이 당신을 달궈 보세요. 달구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응?
내 몸뚱이를 이 공부다, 공부하는 좋은 도구다고 생각하셔서 이 몸을 잘 살피고, 응?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더러운 음식 입에 넣지 말고 더러운 음식으로 더러운 음식 만들어서 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장난치지 말고 음식에. 응? 음식을 안 가리고 이것저것 먹을 때는요, 사람이 맑은 그게 안 돼요. 이 의식 체계가 맑아지지가 않아. 네,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었다는, 정말 이게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겠다 자신이 없으면 음식 노트를 하나 써야 돼. 6월 10, 15일 날, 아침, 조식, 아침. 빵 한쪽 먹었다. 커피 먹었다. 아니면 뭐, 과일 한쪽 먹었다. 이걸 써봐야 돼. 써서, 최소한 100일 정도는,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고 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건 병이야. 그 독이거든요, 독. 독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 무너지는 거야. 뭐돈 쫓고 뭐 명예 쫓고 다 쫓다가도 이 건강 한번 딱 잃어버리면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야.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해야만 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맛을 보고 하는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나요. 그 예민하게 살아나야만 아주 우리가 창조적이고 뛰어난 생각들을 해나갈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창의력이 일어나고, 소리가 감각이 뛰어나고, 이 영감, 몸에서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은. 제가 뭐산 중에서 참 헤어스타일도 특이하고 목소리도 뭐 걸걸하고 뭐저 공부도 뭐 제대로 된것 같지도 않고 근데 왜저 유튜브를 열어놓고는 저 떠들고 있을까? 사람이 잠자리 안에 날개짓이 우주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식사를 하시고 나의 의식 체계를 열고 모든 사물의 소리를 듣고 관찰하고 내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자기를 조금씩 조금씩 진화해 나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까도 말했듯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묘시 재흥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라. 그 실체가 없는 이미 지난 거 가지고 붙잡고서